네, 안녕하세요. 단곰입니다. 12월 22일 웹펀마스터의 컨셉 개편과 스킬 추가 및 삭제가 있었습니다. 웹펀마스터는 PC 던파 때부터 무기 달인 컨셉으로 다양한 무기를 사용하며 모든 무기 마스터리를 사용하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리고 던파 모바일 스킬에서는 광검 마스터리만 존재했고 극댐을 뽑기 위해 대검성이 존재했죠. 그래서인지 종종 웹펀마스터의 무기 마스터리를 만들어달라는 말이 많았는데 이번 패치에서 PC 던파의 정체성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라며 새로운 방향으로 접근해 컨셉 자체를 무기 달인에서 검술의 대가로 개편하고 PC 던파와는 차별화된 모습과 스킬 간의 연계성, 화려한 콤보 액션과 속도감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류심 스킬을 삭제하고 류심 관련 스킬을 액티브로 뽑아내 오히려 스킬 슬롯이 부족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커맨드로 누르면 되겠지만요. 신규 스킬은 류심 참과 연섬입니다. 추가로 류심 충은 류심 절로 변경되었고 류심 절은 스킬 자체가 리뉴얼돼서 사용 시 상대 뒤로 이동하는 스킬이 되었으며 류심 쾌 또한 리뉴얼이 돼서 살짝 밀치며 베는 스킬이 되었고 살짝 몹을 몰아주는 효과를 보여줍니다. 류심 승은 이전에 류심 승을 사용하고 충을 사용하면 내려찍는 모션이 되었는데 이제는 류심 승을 두 번 누르면 바로 내려찍는 모션을 취합니다. 하나 더, 이전에는 류심을 사용하면 반짝이는 충전 모션과 함께 류심 강 스킬이 발동되었으나 이제는 상시 효과가 적용되는 패시브로 변경되었습니다. 그 외로 달라진 점이라면 차지 버스트의 막타인 3타 때 적을 날리는 힘이 감소되었다는 것과 환영 건무의 막타인 건풍의 타격 횟수가 4회에서 1회로 줄고 건풍이 적을 밀어내는 효과가 없어졌다는 점이 있습니다. 일단 류심이 사라진 시점에서 류심 키 하나로 간단한 커맨드로 스킬을 사용할 수 있었던 점에서 급작스럽게 하나하나 바뀌어버려 검술의 대가 컨셉으로 개편된 만큼 우리 유저분들의 손도 현란한 대가로 바뀌어야 합니다. 굉장히 손이 바빠졌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바빠진 만큼 확실히 성능이 좋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이전에 류심에 대한 영상을 올렸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제가 사용하는 연계와 스킬을 어떻게 굴리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제가 사용하고 있는 스킬트리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우선 스킬트리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이렇게 스킬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부분 일시정지해서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항상 말하지만 스킬트리는 참고만 하시고 개인의 취향껏 찍으시면 됩니다. 저는 신규 스킬인 연섬과 참을 마스터했고 다른 것들은 일식 주었습니다. 남는 스킬 포인트는 류심 절에 주었습니다. 모든 류심 스킬들은 각성기와 유성락을 제외한 모든 웨폰마스터 직업 스킬과 쓰러스트, 단공참 스킬 사용 중 캔슬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섬은 류심 사용 스킬을 캔슬할 수 있습니다. 류심 절, 쾌, 승, 참을 이용해 스킬들의 후디를 줄여주고 류심의 후디를 연섬으로 줄여서 정말 쉴 틈 없이 베는 맛이 생긴 겁니다. 아직 손에 익지 않아 좀 어색한 감이 있지만 저의 1분딜 영상입니다. 7억 5천 가까이 나오네요. 류심 때와 마찬가지로 스킬 쿨이 끝날 때마다 류심 스킬을 씁니다. 류심 승을 연타해 바로 내려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정답이겠지만 류심으로 올라가 공연배를 하고 내려오는 것도 괜찮습니다. 확실히 손이 더 바빠졌기에 그에 따라오는 콤보 쾌감도 있습니다. 스킬 쿨을 빠르게 돌리면서 류심과 섞어주고 그 외에 아직 묵추기에 쿨타임이 돌지 않았다면 그땐 기본기로 딜을 넣어주시면서 게임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양한 꿀팁과 공략 영상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그럼 본바.